네, 프리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아마 압축된 파일이 있을 거고, 이걸 풀면 이런 폴더 안에 다양한 파일이 있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굳이 설치까지도 없고요. 그냥 이거 설치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냥 freeching.exe 파일만 누르시면 이제 프리징 이제 소프트웨어가 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웰컴 스크린 탭이 하나 있고요. 뭐 기본적인 안내나 뭐 관련 정보가 있고, 브레드보드 보전이라고 해서 브레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거가 있고, 이제 스키매틱이라고 해서 이건 다이어그램, 회로도인데요. 조금 이따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PCB는 이제 기판, 우리가 이제 주로 쓸 거는 이 기판을 활용한 거고, 코드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알두이노 코딩을 여기서 할수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주로 알두이노에서 바로 활용을 가능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키매틱에서 주로 활용을 할 건데, 우리는 스키매틱과 PCB를 같이 활용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네모난 거는 이제 그 기판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위드가 84mm, 하이트가 56mm인 기본 기판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기판 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을 해가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부품이 있는데요. 코어, 마인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서 틈틈이 저장해 놓는 것들. 여기는 이제 각종 알두이노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전에 알두이노 썼던 거가 요 정도 기판 부품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스파크펀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두이노만큼 유명한 부품 공급 업체예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부품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드 스튜디오라고 스파크펀과 같은 다양한 역시 부품을 제조해서 파는 곳이고, 요새는 인텔에서도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장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에디슨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반도체 회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아틀라스 사이언티픽, 그다음에 뭐 스눕 랩, 그다음에 파랄렉스, 뭐 여러 다양한 제품 회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거는 이거 잠깐 이제 지우고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그 알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ATmega 328칩 자체를 우리가 쓸 건데요. 여기다가 ATmega라고 하시면 여기 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이크로컨트롤러라고 생겨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근데 하나, 버전 4, 버전 4인데 같은 게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를 건데, 저는 첫 번째 있었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럼 혹시 뭐 기억날 줄 모르겠는데, 요게 그 마이크로컨트롤러 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스키매틱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걸 쭉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그각 핀들의 위치가 이제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일단 90도 돌아가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돌려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PCB 상에서 는 이제 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스키매틱은 사실은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더볼수 있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움이 사실은 더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LED를 갖다가 13번을 많이 썼잖아요. 그 13번의 위치를 사실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조금 찾기가 어렵죠. 그 대신에 우리가 그 RX, DX, 1번, 2번에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알두이노에. 그 여기는 이제 VCC라고 5V가 들어가는 곳이었고, 이 그라운드 핀들이 여기 많이 있죠.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두이노를 설명했을 때 알두이노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